네, 어제는 우리 이민수 선교사님에게 고맙고도 또 미안했습니다. 수요일 날 오후 5시에 일을 뽑았는데 밤새도록 피가 멎지 않는 거예요. 자고 나면 멎을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멎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솜으로 막고 거기 이빨로 꽉 물고 있지 않으면 순식간에 피가 입안에 다 고여버리는 거예요. 근데 어제 좀 기도들 해주셔서 새벽 예배 마치고 나니까 그래도 피가 멎었어요. 좀 안에서 안정을 취하고 앉아 있었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피가 멎어서 감사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말씀은 에스라 8장 21절부터 36절까지인데요.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흔히 경험하는 균형에 관한 질문을 에스라가 직면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인간의 수단을 의지하는 것, 내가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느냐, 아니면 인간적인 수단도 의지해야 되느냐, 이런 균형의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을 의지하는 게 맞냐, 왕의 군대를 의지하는 게 맞냐, 이런 질문에 봉착하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인간적인 수단을 사용한다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인가? 그런 질문도 하게 되어집니다. 보통 우리는 하나님을 의뢰한다고 하면서도 무장 군인이 옆에 있는 것이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눈앞에 보이는 뭔가 잡을 만한 것이 있어야 그래도 마음의 안정을 찾는 것이 우리의 보통 성정입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해답은 무엇인가? 우리가 전제로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도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안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런 것들이 나오는 것을 보면 예를 들어서 가나 혼인잔치에 물을 부어라. 그거 예수님이 해주지는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물을 부어 놓으면 그것을 가지고 포도주로 만드는 일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것까지 하나님께 의뢰하는 것이 맞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물 던지는 것까지 예수님이 해주시는 건 아니죠. 그렇게 던졌을 때에 사람이 할수 없는 큰 물고기만 153마리가 잡히는 그물이 찢어지는 것 같이 어획량을 획득하게 되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과 우리 인간적인 수단을 의지하는 것, 그 사이에 우리가 분명히 세워야 될 원칙은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실패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인간적인 수단을 의지 않을 때 하지 않을 때보다도 인간적인 수단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에 많이 생겨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수단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은 본질을 등한히 하는 일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는 교훈, 에스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교훈이 성공 형통보다도 본질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말을 잘하는 것보다도 기도로 무릎을 꿇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기도로 무릎 꿇지 않고 내가 이렇게 계획하고 나는 이런 거를 이룰 것이다. 그렇게 말할 때 그게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당에, 예배당에 사람들이 꽉 차는 것보다 기도 모임에 사람들이 꽉 차고 성경 공부 모임에 사람들이 꽉 차는 게더 필요합니다. 본질이 뭐냐는 거죠. 예를 들면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는 것보다 그 안에 있어야 할 하나님의 영광이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뭐가 본질이고 무엇이 가지적인 것인가? 그런 것을 이 균형의 질문에서 우리가 봉착하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두 가지 악은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과 물을 담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만든 것이다. 예레미야 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본질이 무엇인가? 본질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본질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본질을 버리고서 다른 것을 추구해 나갈 때에 문제가 생겨진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상식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상식을 초월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많이 봉착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냐, 인간적인 수단을 의지해야 되냐. 그럴 때에 예레미야에게 아니 에스라에게 있어서 그것은 양자 중 택일의 문제였지 둘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것이 에스라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에스라에게서 봐야 될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철저한 믿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는 것을 두려워하였습니다. 내가 왕 앞에서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선포를 하였는데 그 왕에게 내가 군사를 달라, 지금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보호해 줄 군사를 달라라고 요청하는 것이 그는 부끄러워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가 믿은 것은 우리나 대적이나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책임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다. 우리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은 우리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양자 중에 확실한 태기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에스라에게서 배워야 될 점은 아주 신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믿음과 신중 두 가지를 놓고서 이 두 가지가 분리될 때는 분명히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금식하며 하나님을 의뢰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에게 조급함이나 경솔함이나 자만함이나 이런 모습은 볼 수가 없습니다. 성급하게 내가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이렇게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 앞에 충분히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그는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23절 말씀에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다. 기도 가운데서 그는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될지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응답을 들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중할 것인가 믿음으로 갈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때에 함부로 어느 쪽을 선택하는 것은 경계를 해야 될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에스라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 개인의 확신의 문제로만 될 것이 아니라 전체 함께 귀환하는 그런 공동체의 생사가 달려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며 모든 사람에게 이 동일한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그는 금식하였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다 똑같은 마음의 방향을 가지고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중에는 믿음이 없는 사람도 있고 믿음이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럴 때에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지를 에스라는 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일상생활 가운데 우리가 자주 접하게 되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잡힌 그런 시각을 가지고서
결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그 믿음이 좋았던 에스라에게 있어서는 분명히 이것은 공존의 문제가 아니라 양자택일의 문제로 결론을 내렸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언급하였던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데는 깊은 진리가 들어있습니다. 본질로 나아가라. 하나님께로 나아가라. 믿음으로 살아라. 우리가 그 어떤 행위나 결정을 통해서 성공과 성취를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잘못하였던 것들 중에 흔히 발견하게 된 것이 뭐냐면 전쟁에 지게 되면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가서 자기들의 진중에 있게 하고 전투를 하였는데 그래도 실패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없는데 하나님의 궤를 갖다 놓기만 하는 것은 마치 부적을 사용하는 것이나 무엇과 다를 바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있어야 되고 본질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등한히 하고 결과만을 바라고 축복을 바라고 이런 것은 우리가 경계해야 될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간절히 기도하였고 금식하였고 하나님의 응락을 받았다. 하나님의 예스를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지막 부분에 35절부터 36절 사이에 마지막에 보면 이 사람들이 마침내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였을 때에 하나님 앞에 큰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드린 짐승들의 숫자를 보면 아주 큰 제사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번제라는 것은 하나님께 모두 다 태워서 드리는 완전한 제물,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리는 감사의 표현, 그런 제사였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였던 것만큼 그들은 감사가 넘치는 그런 표현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뭐 화장실에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 이런 얘기들을 흔히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을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던 것에 대해서 응답이 되었을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감사를 드리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아침의 말씀을 통해서 에스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균형에 관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을 의지할 것인가? 왕의 군대를 의지할 것인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것인가? 인간적인 수단에 의지할 것인가? 질문을 하였고 그것에 대한 해답을 실천하여 보여주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본질로 나아가고 또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감으로써 그 나머지 것들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도우심으로 함께 임하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인간적인 수단을 가지고 있어야 마음의 평안함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만든 것이라고 지적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산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과연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인지 이 시간 우리 자신들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며 거룩한 믿음에 우리 자신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가르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